정군우 CA2입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그거 뭐지? 그 감정. 감정을 얘기하던가요? 오늘. 어?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거요. 이름 묻고 답하기죠. 네.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다. Where is? What is의 줄임말이고 What is your name이다. 원래는 됐습니까? What의 뜻이 뭐고? 너의. 아, 그래? 그럼 your는 뭐 하지? You have what 무엇이니? 무엇. 그러면 얘 원래 뜻은 비동사니까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오케이,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는데 뭐하고 있으니까? 물음표 너의. 묻고 있으니까? 이니. 어울리게. 그래서 얘 합쳐서 무엇이니가 됐죠. 무엇이니. 네. your의 뜻은? your. 너의. name의 뜻은? 이름. 오케이. 그러니까 What is your name이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이름 묻는 말이 된다고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죠? I'm Jack. 오케이. 이것도 뭔가의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 I am. M.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am,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You are, we are, they are. 종류는 세 가지. 함께 쓰는 애가 다를 뿐 뜻은 다 똑같다. 네. 뭐 아니면 뭐? 이다, 있다. 이다 아니면 있다. 여기서는 있다야, 이다야. 요거는 이다. 오케이, 나는 잭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잭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s your name? 그렇죠,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봤죠. 자, 또 이름 물어봅니다. 뭐래요? What's your name? 자, 여기에 I am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My name is Jack. 제니죠, 제니. 이거 또 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Jack. E, A, O. 중에 A. 얘는 항상 N. 얘는 U. 아, U입니까? 아니요. I, E 짧아. 중에서 니 이 그래서 합쳐서 제니. 어? My name is Jenny. 오케이.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아까 전에는 I 할 때는 am 썼는데 여기는 왜 is냐면 my name 나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은 제니다 라고 요거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뜻을 갖고 있는 it. 그러면 it 하고 같이 쓰는 건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그러니까 여기는 is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제니야. 나의 이름 그것은 제니야. 오케이. 또 이름 묻습니다. 아, 자기소개하고 이름 묻네요. 아이쌤입니까? 아이쌤. My name is Sam. My name is Sam 해도 되지만 아이쌤이 아니고 I'm Sam.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래서 I'm Sam 해도 되고 모두 뭐를 해도 된다 아까 했던 거. My name is 그렇죠. 나는 쌤이다 라고 해도 되지만 나의 이름은 쌤이다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나의는 뭐야? 나의 나의 이름? 이름은 뭐였어? 영어로 I.
이름이 영어로 뭐야? 아, 이름, name. 그러면 나의는 뭐야? 나의. I'm name입니까? 그러면 혹시 my 아닐까요? 아, my. 어, 나는 I고 내가 지금 뭐하냐? 나는 하고 나의는 다르다는 거 구분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는 뭐다? I. 나의는 뭐다? My. 그래서 나의 이름 my name. 나는 쌤이다. I am Sam. I am Sam. 오케이. 그랬더니 My name is M. Amy. A. 오케이. A, A, A 어 중에서 A 됐고요. M 됐고요. I, E 짤막 중에 E 됐습니다. 그래서 뭐? Amy. Amy.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죠?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 해도 되지만 나는 에이미야 이래도 되잖아. I am Amy. I Amy입니까? I. I am Amy. 줄여서 I'm Amy 해도 되겠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쓰기 시험은 what은 전부 다 안 썼네요. 네? what은 전부 다 안 썼어, what을. 어. 고쳤어? 네. 틀린 거 가져가서 고쳐오세요. what이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줄 순 없잖아.